왜? 진심이야? 빨리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진심이야? 취향도 독특하군. 빨리빨리 덤벼! 작전 개시! 적을 섬멸합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 얘들아,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 뒤처지지 않게 잘 따라오세요. 어디? 한번 해볼까? 얘들아,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 어디? 한번 해볼까? 진심. 왜? 레비아예요. 저를 도구로 부르실 건가요? 당신을 위해 춤을 춰드리죠. 준비는 끝났다. 내 적은 어디에 있지? 전투가 시작되었나 보군요. 당신을 위해 춤을 춰드리죠. 뽑으시다니, 운이 좋으시군요. 전화 받았어. 안녕하세요. 늑대계 팀의 대장인 트레이너씨죠? 용케 전파가 잡혔군요. 지금 지하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벌처스 제품이요. 역시 우리 벌처스는 대단하다니까요. 내 현지 위치를 아는 걸 보니 당신이 홍시영 감시관인가 보군. 맞아요. 이제부터 당신이 대장으로 있는 늑대계 팀을 한동안 감시하고 통제하게 됐어요. 늑대계 팀은 현재 전력의 대부분을 상실한 상태예요. 지난번에 그 사건 때문에 말이죠. 전력이 부족해진 결과 대장인 당신은 대원들과는 다른 임무를 진행하게 됐어요. 저는 당신 대신 현장에 나가서 늑대계 팀을 통제하게 됐고요. 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예요.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섭섭하게 생각한 적 없어. 우리는 지시에 복종할 뿐이요. 듬직하군요. 그나저나 지금 대원들의 파일을 확인 중인데 벌써부터 위가 아파오네요. 많은 처리 부대를 감시해봤지만 이 정도 골칫덩이들을 다뤄보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게다가 진심인가요? 사건의 원흉인 차원종을 임시 대원으로 쓰겠다는 건 말이에요. 일시적인 조치요. 상부의 허가는 받았어. 뭐 회사의 방침이 그렇다면 저도 따르죠. 원활한 통신을 위해 최신의 뻐꾸기를 지원해드리겠어요. 감시관으로서 내리는 첫 번째 지시예요. 뻐꾸기를 이용해 늑대계 팀의 대원들에게 즉시 강남으로 집합하라고 지시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그들의 실력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 오는 길에 강남 근처에 출현한 차원종들과 가볍게 교전을 치르라고도 전해주세요. 알겠어. 지시에 따르겠어. 안 그래도 막 이쪽도 계획의 1단계가 끝난 참이요.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인간 따위와 손을 잡게 되다니. 마음이 안 들긴 이쪽도 마찬가지다, 차원정. 하지만 우린 비차 개일 뿐이지. 개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한다. 그래요, 개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면 돼요. 우리 벌처스의 명령에
복종하세요. 여러분, 도둑이 나타났어요. 통신 시작. 처음 뵙겠소. 당신에 대해서는 늑대계 팀의 전력 보충을 위해 감시관이 데려온 파견대원이라고 들었소. 내가 제대로... 맞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은 편하게 하셔도 돼요. 파견대원이라고 해도 처리부대의 대원인 거. 좋아. 나도 그러는 편이 지시를 내리기 편하다. 앞으로는 너도 우리 대원... 그럼 시작해보지. 공격과 점프를 잘 활용해서 일대의 적들을 저... 좋아요. 제트키로 공격. 엑스... 헛! 이 정도 적들이라니 정말 따분하네요. 실력은 들림없는 것 같군. 하지만 아직 적들이 남아있으니 방심하지 말도록. 이번에는 스킬을 사용해서 적을 처리해보도록. 좀 더 화려한 춤을 보고 싶으신가 보군요. 뜻대로 해드리죠. 레벨업을 하면 스킬 포인트를 획득해서 스킬을 쓸 수 있어요. 스킬은 일반 공격보다 훨씬 강력하며 기본 공격을 필수하고 즉시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스킬 레벨이 올라갈수록 공중 발동이나 스킬 캔슬 같은 특수한 기능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위치에 캐릭터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사이킹 무브를 시전하여 맵을 이동합니다. 팔이 묶여버렸군요. 생각해라.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어. 적의 공격을 받고 강제 캐릭터를 자동. 뭐야? 강제 캔슬 스킬은 평상시에도 전방위 공격 스킬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쿨타임이 길으니까 주의하도록.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당신 이 카드 시절은 현재라고요.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이군.
조만간 그 판단이 공판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어머, 왜 기대를 해보이는군요. 그럼 계속 가보죠. 특정 위치에 캐릭터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사이킹 무브를 시전하여 맵을 이동합니다. 차원종인가? 아직 남아있었나 보군. 유니언 클로즈의 처리 능력은 결국 이 정도지. B급 차원종은 국제적에서 C급 이하의 차원종을 소환하고 제일 G급 밝혀보세요. 그만큼 강력한 위상력을 진포. 가지고 있지. 방심하지 말고 처리에 임하도록. 여자한테 가짜고짜 공격을 다니 구멍을 내드리죠. 정려적인 게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얼굴은 내 취향이 아니에요. 아이키를 누르면 인벤토리 화면을 열 수 있습니다. 입수한 아이템들을 슬롯에 맞게 장비해보세요. 춤이 보고 싶어진 건가요? 감독 양호.
마음을 물어뜯어라. 그게 너의 일이다. 어서 와요. 감시관 홍시영이에요. 자, 가서 적들을 처리해 주세요. 아, 정말 벌처스는 멋진 회사라니까요. 어서 와요. 전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산한 강남은 처음이군요. 홍신간부 양호. 너의 일이다. 이번 계획은 심상치 않아 보이는군. 이번 계획은 심상치 않아 보이는군. 걔는 주인의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걔는 주인의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걔는 주인의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감시관이라 방심할 수 없겠군. 이번 계획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번 계획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방심할 수 없겠군. 걔는 주인의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이번 계획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번 계획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주인의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그럼 한번 춤을 춰보죠. 볼까요?